정치권에서도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추모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대표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를 찾아 조문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 순직한 두 소방관을 애도하면서 아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수광, 박수, 이런 영웅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인재 영입식과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문경으로 급히 출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젊은 소방대원들의 희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빈소로 향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빈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보를 듣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면서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